조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서도 누가 불법이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. 요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삭발공천, 단식공천에 이어 이제 투쟁공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황교안의 볼모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졸지도 못합니다.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.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출입금지 등 불리익을 주겠다고 합니다. 정치적 초보 운전자 황교안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 같습니다. 폭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